네, 오늘은 갤럭시 노트 5 유용한 기능. 다시 한번. 네, 제가 오늘은 갤럭시 노트 5의 유용한 기능으로서 스크롤 캡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스크롤 캡처 기능은요,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링크 복사를 말고요, 일단 이 화면을 전부 다 캡처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? 기존의 핸드폰, 제가 쓰는 핸드폰들은 그냥 이렇게 캡처 버튼을 누르고 캡처하고 또 올려서 캡처하고 올려서 캡처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이미지를 4개, 뭐 4개나 5개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쭉 올려서 보내주는 그런 거였죠. 근데 지금은 제가 갤럭시 노트5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스크롤 캡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. 지금 펜을 뺐어요. 캡처 우쓰기라는 초록색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럼 지금 캡처가 된 거예요.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측 밑에 보면 스크롤 캡처라는 기능이 있죠. 딱 누릅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사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더 캡처하기를 또 눌러요. 그럼 찍어요.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이렇게 찍는 거예요. 본인이 알아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 찍어주고 계속 이렇게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찍다 보면 끝이 나오겠죠. 네. 얼마까지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한계가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. 뭐 100장, 20장, 200장 이렇게까지 안 돼요. 됐죠? 그래, 완료를 딱 누르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공유해도 되고요. 뭐 스크랩북에 저장이 되고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갤러리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. 그러면 그 화면을 나중에 보면 자 네, 그래서 이미지에 저장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쭉 길게 나오죠.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쭉 스크롤을 해서 보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? 감사합니다.